술을 많이 먹었습니까? 대표께서 이렇게 술을 막 잘 먹는 스타일은 또 아니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선 의원님들 몇 분과 네. 이렇게 좀 뭐 회식 같은 그런 분위기로 좀 이렇게 좀 술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네. 모임을 가시셨다고 들었고요. 술 많이 마시고 뭐 헤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그러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예, 예. 예, 그 이런 단어 이런 문구 하나 다 좀 계산된다고 해야 되나요? 계획적인 얘기라고 봐야 되는 거 같지요? 당연하죠. 나 어제 이준석 대표의 그 잠적 이유와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어제는 하셨는데 오늘은 좀 사태를 좀 파악을 하셨는지 자세한 이유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민주적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와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또 나아가는 것이 그 민주적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일사불란한 지휘 명령 체계가 있다면은 그게 어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후보님께서 네.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해보신 바 있나요? 글쎄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기로는 뭐 본인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뭐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오늘이라도 직접 만나러 가실 계획이 오늘 여기 일정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저녁이니까 글쎄 오늘 뭐 저 부산서 당무로 바로 복귀를 할지 또 하루 이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또 우리가 같이 선대위도 해야 하고 또 최고위도 같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회의 기간 시간이나 또는 그 전후로 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당연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예. 본인은 충청도라는 지역에 가서 열심히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예. 서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캠페인이 좀 묻히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저보고 한번 만나서 예. 그 이유가 뭔지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지시를 하신 거죠. 충청권 그 방문에 일정 통보 안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패싱이었다. 그들 충청 방문은 원래 이번 주 월화수가 서울에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후보께서 지방으로 방문하겠다고 다시 바꿔라. 전면적으로 일정을 조정하라라는 지시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소통을 했고 그리고 대표가 후보와 동행하는 일정은 오늘 수요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요일 날 3시 반에 대표가 그 일정을 보고를 받았고요. 그날 오전부터 이 후보 비서실과 대표 비서실 간에는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수정 교수 영입 관련한 인사에 반대했었는데 인사가 그냥 됐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정 교수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다. 예, 후보께서도 대표께서 반대하시는 건 알지만은 그분이 이 소위 폭력 문제에 대한 정책 전문가로서 당에 또 다른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어서 영입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해를 구했고요. 예. 직접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대화가 필요해.
빨리 발전시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습니다. 지리하고 답답한 면들이 있어서 그래 지지율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당과 지금 선대위의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선 100일을 앞두고 나서 대국민 메시지가 아예 없었습니다. 후보뿐만 아니라 선대위 또 당에서조차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가 벌써 언론에 문골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후보 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겠습니다. 의결이 보류된 5곳에 대해서는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습니다.